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최재영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 듀얼백을 주고 그리고 그것이 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 없다. 뭐 이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렇게 논란이 되자 자, 이 고발을 당했고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또 김건희 여사를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과 관련해서 지금 이 최재영과 그리고 서울의 소리가 조사를 받는 상황인데 어제 최재영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자, 어제 검찰에 오전 9시 18분쯤에 들어갔다가 자, 이 오후 9시 40분쯤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자, 한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는데 자, 이 최재영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충분히 설명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단은 검찰의 몫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또는 듀얼백 전달 당시 영상 자료에 대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소환했는데 이 최재영은 청탁을 한 것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되면 김건희 여사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청탁받은 것을 알았나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고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자 여기 이 최재영만 처벌받을 것으로 보이니까 본인이 청탁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건 언론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국정농단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을 했다. 자,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하는데, 자, 문제는 이 최재영이 어제 검찰에 들어갈 때도 기자들 앞에 왜 기자들이 이런 취지를 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말했고, 서울의 소리의 백원종은, 자, 이게 언더카버다. 자, 잠입 취재다. 우리가 한 것은 잠입 취재인데, 자, 잠입 취재는 법에 따라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만일에 처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김건희와 함께 감옥에 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라 그럴까? 이 언론을 빙자한 이런 세력들이 이 공작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 이런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이런데 지금 그 앞에 대검 앞에 검찰청 앞에는 어제 서울중앙 지금이죠 지금 앞에는 자 많은 기자들이 몰려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으니까 마치 이 최재영은 독립투사인 것처럼 자 그래서 또 거기 최재영이 뭐 말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쏘 박수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이러니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세력들 말하자면 공작 의혹이 있는 이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이 장시호와 관련해서 검사하고 수사했던 검사하고 불륜관계다. 그래서 이 그 자기가 지인에게 그런 걸 자랑을 했는데 그걸 녹음해가 가져와가지고 봐라 장시호도 검사하고 불륜관계다 이렇게 떠들었던 세력들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밤새도록 술 마시고 노래 불렀다. 청담동 사건. 자, 이 첼리스트가 뭐 이 거짓말 한 사건인데. 자, 이런 것들이 이 윤석열 정부를 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이 잘못됐거나 또 방향이 잘못됐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 이렇게 거짓, 가짜 이런 걸 가지고 마구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자, 바이든 날림업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대파 사건까지 주로 MBC. 자, 이 줄리도 보면은 그 MBC가 이렇게 기자다, MBC가 보도도 많이 했고. 자, 그 이후에도 또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서울의 소리의 기자와 무려 6개월 동안 전체 분량 한 7시간 된다고 하니까 그 녹음을 한 가지고 보도하고 있고 이러니까 정말 악마화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정권에 계속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이 뭘 정치를 잘못한 거 아니라 뭐 이를테면 대통령이 전통시장에 가서 그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야, 여기 참 해산물이 많으니까 여기 소주만 한 병 있으면 딱 되겠네. 자, 이런 이야기를 그것도 탁 녹음을 해가지고 봐라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는 전부 다 술밖에 없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니까 또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자 그러니까 대통령도 말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어느 공간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모든 것이 다 공개되어 있고 녹음을 하고 아니 자, 그 공개하지 않은데도 몰래 들어와가지고 몰래 카메라 차고 녹음을 해가지고 녹취를 해가지고 터뜨리고 있는 이 세상. 자 그러니 어느 정부가 당할 수 있을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자 어제 이 최재영이 들어갈 때 보면은 가관입니다. 지다들 꽉 서가 있으니까 일장 훈시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질파하고 들어가고 싶어요. 언론의 기능과 역할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고 권력의 부정부패를
해내는 일이 언론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을 보면, 주류 언론들을 보면 감시하고 견제하기는커녕 측면 지원하고 야합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나 아쉽고 분노스러워서 이 국정을 책임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분인 걸 제가 잘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언더카바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취재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질책한 거 아시죠? 저는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최재형이 무슨 이 큰 일을 이루고 나라를 구한 사람처럼 기자가 쫙 들어서고 이게 이런 자들이 과거 같으면 이 공작이고 몰래 카메라 쓰고 그것도 가방을 사가지고 처음부터 작업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 왜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질질 끌려다니고 있을까?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의 소리 또 뭐 이 뉴탐사 자 이런 매체들이 계속해서 이 전국을 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게 정치도 아니고 언론도 아니고 말하자면 공작이 아닐까. 자 그런데 이 지금 여기서 언론을 탓하고 있습니다. 언더카바다. 자 기자 여러분들이 취재를 해야지 내가 취재 되겠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 목사라는 자가 나와서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몇 차례 왔다 갔다 하고 북한에서 이솔초 사진도 찍고 자 미국의 사이트를 본사를 두고 있는 이 대북 뭐 선전 사이트 거기는 보면은 여기 이 최재형이라는 자가 처음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완전 북한을 선전 선동하고 북한을 완전 자랑하고 있는 듯한 이런 말들이 글들이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대한민국을 흔들러 왔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제대로 효과적으로 우리 공안 당국이 수사 당국이 자 이 대처하지 못한 걸 보고 쳐다보고 있는 국민들 보면 정말 기가 찬다는 겁니다. 기가 찬다. 자 거기 또 다시 다시 나온 자가 이 뭐 보기도 별로 이 쉽지 않은 김건희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계속 받아서 12시간 녹취로 공개도 했는데 그런 제보 혐의가 있는 대통령 배우자를 우리는 잠입 취재를 2022년 3월 10일 당선된 다음 날 이명수 기자와 취재영 목사가 기획을 해서 실행한 거다. 이 취재는 언더커버 잠입 취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잠입 취재라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고 잠입 취재에서 우리가 위법이 있다면 서울에서도 법의 처벌을 감수하겠다. 다만 우리는 잠입 취재 과정에 일어난 일은 어떤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지금 저는 법률가단에 들었지만 만약에 저희가 서울의 소리가 심각히 법을 위반했다면 김건희 씨와 함께 감옥 갈 용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잠입 취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건희 잠입 취재라는 걸 이해해 달라. 잠입 취재. 그 잠입 취재가 무슨 형식이 있어가지고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숭상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작입니다. 잠입 취재라는 이름을 잠입이라는 거 몰래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 주거 침입 제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명수 그리고 이 백은종 최재형 모두가 실정법 위반한 사람들인데 자 이게 한두 번이 아닌데 지금은 줄리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왜 이들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가지고 이들을 하나 실정법에 따라서 자 그렇게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막 구속하고 이희범 김상진은 바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해버렸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하고 공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왜 처벌받지 않고 있나 이걸 쳐다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는 겁니다. 정권이 조그마한 이 세력들 거짓말과 조작과 이 말하자면 공작을 하고 있다는 이 세력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좀 취약할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응징해 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